아저씨, 많이 아파? 괜찮아. 아버지. 걱정하지 마. 그 의사 말로는 큰 이상 없을 거래. 몇 번을 깨매면 된대.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, 회장님. 아, 심려라니?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? 말이 되냐, 말이 돼. 아, 매형. 매형. 그 자식들 가만 놔둬요? 이거 안 돼요. 아니, 가만 놔두면 안 돼요, 형님. 오늘 밤 선거 사무실 가서 싸그리 뭉개버려요. 네. 저도 대찬성입니다. 예? 우리 애국청년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여줘요, 형님. 예? 두고 봐라. 오늘 일. 화산 시내에 분명히 쫙 퍼질 거다. 모두들 우릴 동정할 거야. 아, 그럼 맞대응하지 말라고 하신 게 그런 깊은 뜻이었군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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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야. 아휴, 수영이가 맞았으면 어쩔 뻔했어. 강치가 다쳤으니 천만다행이지. 넌 왜 집에 있는데? 아줌마까지 동원해서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길을 쓰는데 후보 마누라가 어째서 집에 그렇게 앉아있어? 빨래며 청소며 집안일이 밀려. 집안일이 대수냐? 나가 빨리 해. 남편 국회의원 만드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어딨어? 시어머니 말씀은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. 그러나 수영이 길을 쓰고 오르려고 하는 그 나무는 어쩌면 수영과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함정인지도 모른다. 그런 막연한 불안이 형산이 선거운동으로 가는 발걸음을 막아 세웁니다. 언니 야단 났어. 뭐가? 내 옷까지 다 가져가신 거 알아? 왜? 언니 배우잖아. 야한 옷들 내 거라고 말 못했어. 나 룸사롱 다니는 거 들키기라도 하면 어떡해. 어떡하냐 우리 엄마. 언니 감독님이랑 결혼하는 거 절대 찬성 안 하실 것 같은데. 양념 다 들어갔어요? 어, 아가씨! 어서오세요. 민지 자네? 아이고, 네. 우리 인기스타네. 어서와. 김치 단 거요? 응, 그래. 맛있다. 아유. 맛있어요. 엄마, 딸한테도 눈길 좀 줘보세요. 그렇게 들이닥치셔서 옷을 다 갖고 가버리시면 어떡해요. 할머니 장롱 다 비웠어. 옷 정리도 다 했고. 딴 데 갈 생각하지 말어. 다 좋은데 제가 어린애예요? 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엄마만 힘들어. 들어가서 옷이나 갈아입어. 왜 그래요, 형님? 무슨 일이에요? 아무 일도 아니야. 아무 일도 아니긴 무슨 아무 일도 아니에요. 얘기 좀 해봐요. 아무 일도 아니라면 아무 일도 아닌 줄 알아. 내가 말하기 싫다고 하면 좀. 아유, 형님 진짜 나나 되니까 형님 비우 맞추고 사는 줄 알죠? 시부님, 우리 저녁 좀 먹으면 안 될까요?
짜장면 좀 시키세요. 제가 밀가루 음식을 좀 싫어해서요. 저기 요 건너편에 추어탕 기가 막히게 하는 집 있거든요. 가시죠. 제가 살게요. 얘기 좀 하면서 먹어요. 물 좀. 그만 먹어요? 다녀오겠습니다. 응? 아이고, 입맛이 없는 개비요. 아이고, 그렇게 하나도 안 먹어서 올 텐데요. 검사님한테 뭔 일 있는 거 아니어라? 응? 난들 지가 아무 말 안 한 게 알 수가 있까니? 어디 아파요? 아니. 근데 왜 그래요? 그냥 무슨 일 있나 보다.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? 넌 내 입 많이 넣지 마. 필요하면 사 입을 테니까. 알았어요. 당신 말대로 두 벌씩만 넣었으니까 필요하면 사 입으세요. 투표 전엔 꼭 돌아오는 거죠?